봐봐. 자, 구독자. 아, 예, 예. 저 정말 다 봤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회식, 그, 씨름부 회식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 모른다고. 몇 년 연애하셨어요? 연애요? 연애는 뭐, 중3 때부터 했으니까 뭐. 아, 예, 예. 네, 중3 때부터 연애 때. 오. 아, 이거 찐 아니네. 너 홍보하려고 지금 나 부른 거지? 아,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딸이 막 하는데요? 와, 멋있다, 여기. 좋아. 아, 그리고 진짜 여기 평소 다 만드신다면서. 칼국수랑 두부까지. 와. 사장님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뭐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술이 물 아니냐. 아, 의심을 한 거야, 의심을? 아, 귀엽네. 아유, 귀엽네. 재밌네. 그래서 자기도 주량이 다섯 병 정도 된다. 아, 소주? 네. 그럼 오늘 술방이야? 먹방이 아니라? 일단 술방이야? 아, 그러면 고기를 구워서 술 한 잔 먹고 칼국수 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와우. 이야. 싱싱하다. 메뉴. 목살, 삼겹살, 전복, 새우, 조개, 그리고 버섯 종류 이렇게 있고, 콘치즈 있고. 아, 이게 소스 만드는 두부구나. 진짜로. 저기 같아, 떡 같아, 떡. 떡 같다, 진짜. 무지개 떡. 이거는 관자. 아, 얘는 배신 안 하지. 얘는 배신할 수 없어. 푸짐한데, 진짜. 이게 제일 빨리 익잖아. 맞아요. 이게 자갈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알지? 맷반석. 맷반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닭갈비 이런 것도 맷반석 위에다 올려놓고 굽잖아. 봐봐, 익잖아, 벌써. 익었어. 새우는 금방 익으니까. 아, 이거 좋다. 소주를 데펴야 돼. 소주 데펴서 먹어야 돼. 이 두부 그냥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게 살짝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구워서 먹어야 돼. 우선 먹어봐야지, 그냥. 괜찮은데? 뭐가 좀 약간 꽉 찬 느낌이야. 진짜 탱글탱글하게 좀 꽉 찬 느낌이야, 뭔가. 안 되겠다. 고기 밑에다 구워야겠다. 캠핑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캠핑 가면 진짜로 육해공을 다 즐길 수 있는 판이야 이게. 놀러 오면 지금 놀러 왔잖아. 야, 안주 장전됐다. 들어가자.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항상 이러고 있으니까. 저 원래 촬영장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아. 자, 딱 찍어서. 아, 진짜 맛있다. 아, 깜짝 놀랐어, 진짜. 딱 사이즈가 적당하잖아, 지금. 딱 한 입에 딱 들어가게 딱 좋잖아. 딱 유거치를 위한 거네. 나를 위한 딱 한 입. 한 입만 고기의 느끼함을, 고추와 콩나물이. 전복 알지? 내장까지 먹어야 좋은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원래? 나 이거 먹고도 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지. 다음은 관자를 좀 먹자, 관자. 관자. 근데 바다에 와서 그냥 놀러 와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다 한정적이잖아. 바닷가서 짜장면 먹는 사람 봤어? 조개구이 아니면 회 이렇게 먹잖아. 고기도 먹고. 그걸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이것도 구워 먹는 거예요? 네, 구워. 아. 진작 말해주시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콩나물 안 좋아해요, 제가. 팽이버섯은 좋아하는데, 콩나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너무 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매력 있어. 저희 안주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윤꼬치를 초대해주신 우리 사장님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술박방의 주작인 줄 알았어. 아, 주작. 아.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사장님 키가 굉장히 크시네. 저, 어, 얘 너무 크신데요? 위축되는데요? 이거 포크 이거 쓰시면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많이 봤습니다. 얼굴만 한데요? 네. 아. 구독자, 구독자. 아, 예, 예. 저 정말 다 봤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회식, 그, 씨름부 회식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근데 저 모른다고. 아, 근데 운동하셨다면서요? 운동. 저는 농구선수를 했었고, 경희대학교까지 갔다가 이제 다쳐서 그만두고, 두부를 만드는 거를 좀 배워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데다가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아, 그럼 두부도 이거 다. 예, 네, 제가 저는 이거 다 구운 줄 알았어요. 예, 직접 제가. 두부랑 이따 칼국수 드실 건데 칼국수 면도 제가 직접 만들고 아, 면도? 두부도 제가 삼색두부라고 해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뒤에서 보고 있는데 침이 계속 흘러가지고 제가 파는 거지만 저 한번 싸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참 좋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맛있죠?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이 조합이 딱 맞다니까, 진짜. 고기랑 두부랑 김치랑 수족이랑 딱, 조합이 딱 좋아. 근데 왜 안 믿으셨어요? 저희가 물 먹는 건지 알았다고. 아, 그게, 이거 어떻게 이만큼을 드시지라는 생각에, 아, 끝에는 물을 좀 넣으시나? 라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아, 너무 많이 드시길래. 죄송합니다. 오늘 한번. 저로 육해공이 딱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드세요. 네. 드셔야죠. 이거 드셔도 돼요. 빨리 드세요. 한 10병 드시죠. 저요? 아니요. 저도 한 5병 마셔요. 5병. 글라스로요? 아니요. 이번에 팽이버섯을 한번 올려서. 유튜브에 한번 가족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휴먼 스토리. 네, 휴먼 스토리에 이번에 400만 뷰 가까이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저거 봤다니까, 약간? 아, 예. 봤어요, 진짜. 형이에요, 친형,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 동물농장입니다. 쌍둥이 동물농장 많이 애용부터. 그래서 깨알홍보, 깨알홍보 해야죠, 깨알홍보. 아니, 대표님 같지가 않고. 동물농장 동생이 구독자라고 와가지고 확보한 것 같아요. 그냥 운동부 후배 같아. 엄청 친절하시네요. 아,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제 코치님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딱 처음 봤을 때 눈이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우와 우와. 나 동물농장 된 거야 지금. 나 동물 된 거야 지금. 솔직히 술 좋아하시죠? 저는 술을 거의 매일 먹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형이 이건 차 드릴게요. 진짜 빠르신데요. 형이 잠 먼저 드릴게요. 아 근데 드린 거예요. 되게. 아 진짜요? 네. 오늘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누가 아 누가 이기세요? 아 궁금한데요. 구독자 아니네. 제가 지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죠. 진짜 어디 가서 술 잘 마신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네. 친구들 다 보내고. 보내고 이제 집에 가죠. 네. 보내고 집에 가죠. 네. 네. 오늘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온다. 농담이 온다. 아, 오늘 딱 유고치님을 여기서 제가 한번 재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떡상하실 것 같아서. 아, 칼국수 좀 주세요. 현준아, 칼국수 좀 줘. 현준아, 칼국수 좀 줘.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제일 많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전 나이 많은 분들은 저랑 같이 일을 아, 못 하죠. 제가 좀 강성이라서 이렇게 말. 아. 제로? 내가 멘탈 보다 더 웃겼어. 그냥 운동부 후배 같아 그냥. 아, 그럼 운동부처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을 모르시는 분인데 이게 강성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센 사람이거든. 진짜, 진짜 세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세 보이지 않아. 그냥 착해 보여. 노력하겠습니다. 따님만 네. 세 분, 세 명이 몇 년 연애하십니까? 연애요? 연애는 뭐 중3 때부터 했으니까 뭐. 아니, 아니. 네, 중3 때부터 연애 때. 오. 오. 아 이거 찐 아니네. 찐 아니야. 잘 들어. 어 가짜 구독자였어. 짭다 짭. 너 홍보하려고 지금 나 부른 거지. 아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땀이 막 나는데요. 땀이 막 나는데요. 아. 얼마 전에 본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찐 구독자 하면. 아 근데 저는. 제가 유튜버를 진짜 안 봐요, 저는. 저는 딱 그, 딱 두 개 보거든요. 휴먼 스토리랑, 여기, 만만볼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가족이 나오니까 지금 구독한 거 아니야? 아니. 아예 안 봤던 거잖아. 아니. 됐어, 핸드폰 어디 있어? 잠시만, 여기 좀. 가까워요. 아, 와이프가 핸드폰 꺼졌지? 아니, 그럼. 어? 찐 구독자인 줄 알았는데, 어. 아, 저는 네, 저는 진짜 좋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아. 잘 당했다. 솔직히 말해, 진짜 구독자 맞아요? 아 진짜 구독자예요, 저는. 진짜. 아 저는 진짜 구독자예요. 아유 오봉이물 칼국수 말씀해 주세요. 오봉이물 칼국수 손수 두부도 빚고 칼국수 면도 빼고. 감사합니다. 큰일났다 이거. 저희 새로 세 명만 더 주세요. 아 형님. 어 뭐라. 그래, 대표야. 남부성입니다, 형님. 그래, 대표야. 한잔하자. 네. 어, 마음이 벅차고. 이름이 되게 이름. 어. 아니, 남, 저 남자들의 우정, 남우정입니다. 아, 구독자. 남자들의 우정. 남자의 우정을 먼저 생각하는. 잘 들어. 아니, 이렇게 해야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 아마 밤에 생각나실걸요? 남자들의 우정, 남우정이라는 거를. 대표 씨, 괜찮아요? 남편 취해도? 아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름이 우정이야 우정? 이야 멋있다. 형은 이제 사랑은 아니고 형은 우성입니다. 아 우성? 네. 어 하나만 해 우정아. 네. 하나만 해 하나만. 알겠습니다. 너. 아 내가 반말해도 되는 거야? 어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거 같아 이거. 지금 좀 어렵게 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편하게 술 먹으니까 한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해야지 아까 조회수 많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되네요. 아 너 생각이 있는 애구나. 아, 네. 아 그리고 다음에 내가 강릉에 다시 촬영을 온다면 초대할게. 술 먹으러 와. 아 진짜로? 술 먹으러 와. 술 먹으러 와 진짜 그냥. 놔주세요. 네, 제가 아까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시그니처 메뉴고 그거는 술 안 주고. 요 판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나중에 다 덜어내면 꽃 모양처럼 이렇게 다섯 개의 모양이 딱 나와요. 네크로바 이런 것처럼? 네, 네크로바. 아. 그래서 이게 다섯 개의 봉우리라 해서 오봉이 해물 칼국수라고 또 제가 이름을 아, 그래서 오봉이구나. 그리고 꽃게는 담궈야 돼. 그래, 육수가 딱
고라니가, 오우. 드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데, 그, 정말로, 코치님께서 드시고 싶으신 대로 드시면 돼요. 어, 야채를 좀 늦게 넣고. 아, 예, 예. 와, 맞습니다. 야채는 금방 익으니까. 네, 육수를 내시고. 어. 어, 키 한 번만 타볼까요? 키 컸다고? 어, 예. 이거 인서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정이가 더 큰 거 같은데? 몇이요? 95? 아, 90 아니요. 90 한 3, 4 돼요. 아, 그럼 나도 큰일 나. 저는 91밖에 안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있어. 운동부의 그 모습이, 배어있는 모습이 있어. 진짜. 이건 진짜 운동부만 알 수 있는 거야. 어. 그게 딱 있어. 오공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채가 낼 수 있는 육수가 한계가 있거든? 근데 오뎅 들어가면 맛이 또 확 달라진다. 진짜. 이게. 지금 오뎅 추가가 되나요? 아, 무한리필입니다. 아, 오뎅이요? 아니요. 오늘만요. 아, 오늘만? 아, 지금? 일곱신님만. 저기 죄송한데 저 오뎅 한 다섯 개만 넣어주실래요? 네. 야, 10개 주세요, 10개. 현진아, 10개 줘. 아, 또 씨발! 아래 다 떨어져. 어떻게 된 거야? 제이 일로 와봐. 제이 여기 한 번만 닦아줘. 제이야 일로 와봐. 제이야.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네, 괜찮아. 저희 그 가장 잘생긴 친구. 자는 갖고 와야지. 운동부세요, 운동부세요. 지금도 직원이면서. 바로. 갖고 와, 갖고 와. 야, 니 직원이 드시면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냐? 아, 근데 바꾼 거 없네, 바로 앉으네. 아, 그럼요. 오. 축구부 출신은 뭐. 그, 출신. 축구부, 실험부, 농구부. 네. 오늘 3대 스포츠. 3대 스포츠. 뭐였네. 원래 3대 스포츠는 배구가 껴있어야 되는데. 씨름이 껴서 좀 미안한데. 농구, 배구, 축구는 맞죠. 아, 맞아. 씨름을 조금. 씨름을 조금. 잔들어. 갑자기. 오빠, 아니, 뭐. 아니, 뭐. 진짜 잘생겼다. 잘할 것 같다. 뭐, 진짜. 어, 저는 농구 잘할 것 같아요. 와, 대표님. 유정아, 미안한데 너는 아니야. 우리 오뎅 짠. 짠 한번 할까요? 어, 오뎅 짠. 아, 술 한잔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뎅집이야. 자. 어, 오뎅집이 여기. 오뎅집. 오봉이에요, 오뎅집.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오뎅. 나 지금. 근데 소리 계속 리필대로 혹시 좀 쌓이고 있네요. 아, 이거 또 야채 또 한 잔 해야지. 아니. 아니. 일부러 소리 드시는데요? 찐이에요, 아니에요? 사모님. 찐이에요, 아니에요? 아, 이 물이다 아니에요? 스치는 바람에. 아, 이게 물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저 실수한 거였고. 아, 이거 이제 물. 아하. 이거 진짜 천천히. 살아요. 진짜요? 그래. 열심히 하고. 좋다. 왜 안 먹어? 빨리 피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나 혹시 칼국수가 나와요? 아니면 그. 아니, 칼국수 안 먹었어, 아직. 맞네, 맞네. 아니, 칼국수 안 먹었어.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지금 정말. 아, 당고졸한데 지금. 아,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그니까. 오봉이의 칼국수. 나오면 됩니다. 야, 여기 의외의 메뉴가 뭔지 알아? 네. 만두도 있어. 만두 4개 주세요. 만두 4개. 만두가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다 드셔야 돼. 아,
아, 드셔보세요. 일단 맛을 아, 대표님도 내일만두? 맛있어. 이게 진짜 저희의 시그니처 다음으로 잘 팔리는 만두. 맛있네. 하나 내가 하나 먹을게. 야, 아니 맛있어. 우와. 왜? 진짜예요? 어? 진짜. 뭐가 진짜야? 가짜야 지금? 여태까지 가짜 봤어? 이거? 찐이지. 어떻게요? 선생님 칼국수 면까지만 하고 잠깐 쉬세요 이제. 아 쉬세요는 좀 자연사과죠. 대표님 이거 자연사과죠. 쉬세요 이제. 네. 이거 그거 아니야. 대표님이 선수 빚은 칼국수. 어서 먹게. 나 이런 건 좋아해. 꼬들꼬들. 방송 분량 들어오지 말라고 멘트 치고 있잖아 지금. 아 진짜 꼬들꼬들해 봐봐. 아 나 진짜 이거 우상겹 있어서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근데.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청강국수 맛있어. 어. 아 진짜. 멋진 느낌. 어. 아, 솔직히 술 취하면은 다 맛있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꼬들꼬들해. 나 진짜 꼬들면 진짜 좋아하거든. 진짜. 아, 이건 진짜 찐이야 찐. 찐이에요? 어 찐이야 진짜. 나 솔직히 두부 안 좋아하거든. 이거 찐이야 꼬. 브라구 빙가. 그걸 지켜보는 나. 조용히. 아무튼 너는 이제 그만 나와 이제. 어, 너는 이제 그만 먹고. 가볼래? 이게 왜 계란이 있어야 되냐면, 어? 계란도 그냥 넣으면 안 돼. 그래야 걸쭉해지거든. 게살 스프처럼. 아, 이렇게 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촉촉히, 어? 어, 촉촉, 그래. 이 밥알 안에 촉촉히. 촉촉히 스며들지 이제. 어 졸여야 돼 이제. 졸여야 돼 이제. 어 여기도 이제 졸여야 돼 이제. 아이, 말해 뭐해 진짜. 고기 들어가고 어? 해물 들어가고 다 맛있어 진짜. 아 죽은 맛있어 진짜. 오늘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변가 처음이잖아 솔직히.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구독자가 이렇게 초대를 해줘서 너무 더 고맙고, 운동부 후배가 또 초대를 해서 더 고맙고, 너무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
좋은 맛집을 알게 됐지만 그 전에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순수한 청년이었어. 이 친구랑 다시 한번 꼭 다음에 인천에서 술 한잔 먹고 싶어. 초대 한번 할게. 아직도 모른다고? 마마보 카레 잘 먹었습니다. 제가 좀 강성이라서 이렇게 말. 강성들이. 강성. 강성 알아요? 강성. 예, 안녕 조감님. 예. 예, 예, 예. 잘 지내고. 아, 그래, 알았어. 밥 잘 짓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맘만 볼까, 화이팅. 아, 네. 어. 악어의 눈물. 아, 제가.